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제가, 저번 폐교 기억하시죠? 거기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후로 한 지금 며칠, 한 일주일 가까이 아프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나왔거든요. 와, 진짜, 감기 조심하시오. 와, 진짜 죽어본 줄 알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시청자분들 다시 뵙네요. 제가 오늘 온 곳이 여기 어디냐. 촬영 전에, 지금 저기, 제가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래 내려왔는데, 오늘 촬영 장소는 바로 여기 뒤쪽에 있어요. 가기 전에 왜 저기를 올라갔다 왔냐? 폐교에서도 그랬듯이 여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저기 위에까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어떤 기운인가, 어디서부터 흘러온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오늘 왔던데도 이코리 떡허리가 왔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주변에 민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촬영을 해보고 주변 민가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 2021년 12월 9일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가자. 아까 처음에 제가 촬영 전에 저기 산 언덕 있는 데까지만 제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 잠깐. 나 방금 봤다, 이거. 여기가 지금 몇 자리 아닌가? 아까는 진짜 몰랐거든요, 나?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뭔가 기운이 흘러오는 것 같다고. 저기서 오는 건가? 아, 나 진짜 몰랐어. 여기 담벼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이코리 영상에서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생방송 때 진행이 아마 됐을 거예요. 이코리가 나보고 여기를 가보라고 했던 게 아마 여기가 레전드로 방송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코리가 레전드가 나왔다고 저 역시 또 내가 뭐 왔는데 레전드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기운 자체가 그때그때 좀 이렇게 달라. 오, 깜짝이야. 오이씨.
와, 꼭 나를 여기다 가두는 거 같네. 뭐야, 피자국이야, 이거? 지금 이거. 이 정도 많은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에 단체로 왔다가. 여기서 뭔 제를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다가 음식 같은 거 놔두고. 내가 왜 지금 아무 말안 하고 있었냐면, 방금 막나 여기 오기 전에 여기에 뭔가 누군가 왔다 갔어.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라 망자, 구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번 조용히 와본 거야.
봅시다. 여기랑 또 있네. 이어졌어, 지금 여기랑. 꽤 넓네,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우선 여기가 닫혀 있으니까 저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사용한 지는 꽤나 오래됐네. 사람이 사는 건 아니요. 근데 내가 이 방에 있을 때 서랍 닫히는 소리도 들렸었거든요.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혹시 방금 이거 뭐 까딱까딱 움직였잖아. 바람일 때는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뭐 기운 자체도 없고 그러거든요. 아, 계속 여기서 저거 하나로만 계속 끓으면은 자, 우리 시청자 성님 누님들이 루즈 이스틱이 되니까 얼른 나갑시다.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게. 나가자.
마지막 저기 촬영을 한번 해보고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동네 사람들 잘할 거 아니에요. 맞제라잉? 우선 여러분들 여기를 지금 다 둘러볼 만큼 다 둘러봤거든요. 자, 인터뷰가 성공이 되면은 영상에 들어가고 성공이 안 되면 영상에 포함시키진 않겠습니다. 와, 다 열리네. 와마마마. 여기는 더 어둡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를 촬영을 했는데 촬영 끝나고 제가 동네를 좀 여기저기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계시기도 하고 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연히 여기 앞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꺼려 하셔. 그럼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 물어봤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런 폐 건물 같은데 이런 거 촬영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혹시 뭐 사연이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막 말을 꺼려하셔. 모른다는 표정이 아니라 말씀을 꺼려하시는 그런 표정과 이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더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된 게임과 함께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오늘 여기를 촬영하고 나서 뭔가 좀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증상이 있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그때그때 좀 이렇게 달라. 오, 깜짝이야. 뭔 소리야? 또 중간중간 이상한 음성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여기 앞에다가 음식 같은 거 아마 이 코리가 아까 영상 중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여기가 레전드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보라고 했던 거 같지? 예. 자,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지었습니다. 뿅.